대통령님이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왔는데 첫째 날은 아무것도 없는 일은 그냥 앞마당에 비닐이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비닐이 하나 들리려면 수백 명의 경찰이 둘러싸여 있고 청와대 직원에 사람들 아무도 못 지나가게 다 막았습니다. 차단하고 폴리스 라인하고 검문하고 유가족도 쉽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자리 잡으면서 차츰차츰 주변에 좋으신 분들도 많고 도움을 주시는 분도 많고 다 알 것 같진 않지만 어쩐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비도 많이 오고 바다 물지고 정말 막 낮에는 너무 두껍고 도움도 절실했고요. 물 하나 들어오는 것도 다 차단하고 비닐이 하나 치는 것도 나무에다 메고 여기저기다 끈 해가지고 비닐이 하나 치는데도 자리를 못 잡게 하는 거죠.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지나가는 시민들도 불편을 주고 하겠지만 저희 마음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동사무소에서 화장실 편의만 봐주시고요. 저희가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주변에 쓰레기 다 정리하고 물론 이제 시민들이 음식 해다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다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시면서 그랬다고요.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요. 이런 상황에서도 몸에 뵌 거 아니에요. 남에 대한 배려요. 저희도 남한테 피해주고 욕먹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이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힘든 사람인데 그래도 여기서 많은 편의도 봐주시고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 그분만 인정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한번 만나시고 손이라도 잡아주시면서 진심에서 나오는 눈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고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지금은 애들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건강한 애들 위해서 지금 가방을 메고 학교 열심히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저기 높은 그분께서 그냥 못난 내 새끼도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새끼들만 품지 말고 못나고 힘없고 신체 조건이 안 좋은 그런 자식도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맑은 그런 곳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장육부가 지금 다 말이 아닙니다. 이미 폐목항에서부터 애기 기다리면서 많이 지쳐있는 몸들을 계속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지금까지 해놓은 건 없지만 뭔가 해보려고 달려온 지금 시점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진짜 힘든데 반면에 아직 정신이 맑고 건강한 분들이 많으셔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 힘으로 애들 얘기하면 저희 눈에 강이 납니다. 건강 챙길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기다리면서 기다리라고 해서 위에 헬기가 떠서 헬기 소리 듣고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평생 가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해당 없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 시간을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될 시간이잖아요. 눈 감는 거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 아프고 지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애들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꼭 해야 된다는 거 끝까지 가서 꼭 밝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달립니다.